네, 키움 모닝 노트 이어갈게요. 오늘도 서상향 팀장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뉴욕 증시 주말장은 뭐 괜찮았어요. 1%대 다 상승했어요. 네, 아침부터 상승 이렇게 미국 증시는 S&P 500 기준으로 보면 네. 아침부터 상승 출발을 했고 그다음부터 옆으로 횡보 상승폭을 좀더 확대했고요. 이게 상승했던 요인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튀었던 요인 이두 가지만 알면 미국 증시의 네. 흐름을 좀알수 있는데요. 미국 증시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했던 거, 두 번째 상승했던 거, 그다음에 옆으로 횡보한 거 네. 이것만 좀 알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면 엔비디아 우리나라 장 중에 영향을 줬죠. 전날 시간에서부터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그에 힘입어서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두 번째는 이 기술주들, 나머지 애플을 비롯해서 그 퀄컴, 마이크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올랐고, 세 번째는 금융주들이 올랐어요. 이세 가지 요인,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기술주하고 금융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거기다가 산업재도 같이 올랐다. 자, 그러면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면서 반도체 업종 강세를 보이고 기술주도 강세 보인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애플과 산업재들 상승했던 거. 비중으로 무역 분쟁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그룹 같은 금융주들이 상승한 거. 이거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제대로 차지하면서 한 7bp 넘게 네, 다시 다시 올라서 좀, 네.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간 거.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번 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뭐 그냥 그날 끝났다고 보고 그렇죠. 이 상승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거. 이게 가장 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지난번에 미국 증시가 3% 넘게 급락을 해버리자 트럼프가 큰일 났다 생각을 하면서 이 JP모건이나 뭐이 주요 은행들 CEO들 대상으로 해서 전화회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CEO들이 야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무역 분쟁 때문이야 이말딱 나오면서 시장이 이렇게 돼버리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경기 침체가 돼버리면 재선 그렇죠. 힘들잖아요.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온건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코멘트들이 좀 나왔고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미국의 중국의 상무부 자체도 나쁘지 않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대화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 요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비 심리 지표, 소비 심리 지수가 되게 나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비 심리 지수가 나쁘게 나왔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와 관련된 코멘트가 뭐였냐면 미국의 소비자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발표를 해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소비 심리가 나빠지고 그러면 당연하게 국제금리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10년물은 올랐어요. 이게 단기물은 빠지고 장기물은 올랐는데 장기물이 올라간 요인은 다른 요인.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완화된 데 따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이슈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와 보안 문제 때문에 거래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 했더라고요. 또팀 쿡이랑 주말에 만났어요. 삼성 이야기도 한것 같던데.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려고 아, 했었는데 그래요? 네. 지금 잠깐 해주세요. 일단은 뭐 오늘 지금 현재 시간 내로 미국 증시 시간의 선물이 한 0.5%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0.4% 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요인. 하나는 트럼프가 화웨이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계속 나왔던 내용. 이게 보안 문제 때문에 이게 국가 기관들. 근데 거기에 또한 가지가 그와 관련된 코멘트는 내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19일에 원래. 근데 이제 미국의 상무부는 지금 화웨이에 대한 면허, 그러니까 네. 면허를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라는 90일 코멘트, 유예했던 걸. 예, 그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트럼프가 여기에서 화웨이를 극단적으로 막기는 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그 애플과 삼성 문제는 좀 네. 잘 봐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올랐어요. 지금 시간 내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요인은 뭐였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상무부가
하웨이와 관련돼서 한 3개월 정도 연장을 또 할 수 있다는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 말은 뭐 트럼프가 내일 극단적인 상황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이 좀 부각이 되면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이슈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애플하고 삼성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애플이 쉽게 말해서 팀 쿡이 아 우리는 중국에서 이제 그 부품들 수입을 해가지고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관세가 붙는데 삼성은 아무것도 안 해. 불리하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잃는 거죠. 그러니까요. 가가지고 그러니까, 쪼르르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삼성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자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삼성을 극단적으로 막아버리면 이거는 어떤 식의 일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삼성이 미국 쪽에 공장들을 많이 설립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보통 반도체 관련된 그 공장들이거든요. 네. 이것들이 지연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미국 증시가 상승한 요인은 뭐냐면 그거 말고 애플의 그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트럼프가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부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뭐 더 유예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12월 15일까지 일단은 애플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연기를 했잖아요. 네. 관세 9월 1일 날 연기하는 거를. 근데 애플워치라든지 에어팟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9월 1일 날 그 부과가 돼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연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이런 코멘트들도 있고 또 하나 극단적인 사태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부품이나 이런 대부분 것들은 베트남 쪽에 있어요. 만약에 베트남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관세 발효. 그렇죠. 만약에 베트남 쪽에 대해서 관세 발효를 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건 베트남 쪽에 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단순하게 애플과 삼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삼성전자를 둘러싼 미국의 행보가 과연 눈이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애플 관련주들이야 뭐 이런 식이라면 강세를 좀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삼성전자에 관련돼 가지고도 외국인의 행보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극단적인 사태로 해가지고 문제를 삼아버리면 그건 이제 외국인의 매물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최악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FTA 좀 했지만 무관세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관세 발효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트럼프 그렇죠? 자기 트위터 마음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이슈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예단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선 일단은 빼놓고 시장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네. 가타부터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사실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 것들이 몇 있어서 시장을 어떻게 주초해봐야 할까라는 부분이 좀 망설여지는데 여기 이제 또 팀쿡이랑 트럼프랑 삼성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니 더 부담이 좀 커지는 월요일이네요. 근데 이제 뭐 그게 극단적으로는 사태까지 뭐 설마 발표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요. 그쵸? 일단은 뭐 그건 그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FTA 체결을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다들 통과됐지만 네. 뭐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랬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말 한마디면 가뜩이나 공포감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도 시장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네.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최악의 경우를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미국은 더 나빠지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극단적인 사태까지는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단순하게 삼성에 대한 제재보다는 애플에 대한 그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도 좋고 삼성한테도 좋고 네. 뭐 애플한테도 좋고 다 좋은 거죠. 너도 마이너스 이게 아니라 너도 플러스 그렇죠. 이렇게 될 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경기 침체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트럼프가 깜짝 놀라가지고 CEO들을 막 네. 각국의 뭐 그 대형 은행 CEO들을 불러다 놓고 막 토론을 했던 것들을 네. 감안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게 만약에 경기 침체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소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트럼프의 재선은 물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도 극단적인 상황보다는 서로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요건 좀 제쳐놓고 시장 보자는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제외한 이슈들 가지고 오늘 시장을 좀 볼까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뭐 미국 증시 시간외로 선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좋은 겁니다.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그 올라간 요인들이 애플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그 여러 가지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코멘트들. 하웨이 이슈를 뭐 극단적인 사태로 봐가지고 모든 걸 제재를 하는 식으로 내일 발표를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일부 유예를 시키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조치. 그러니까 미국의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는 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네. 민간 기업까지도 제재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장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저희 위클리 안에 이제 있는 경제지표인데요. 일정. 일정대로 좀 보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 장단기금리차 이슈가 막 부각되고 있으니까 FOMC 의사록 공개하고 잭슨 컨퍼런스 두 가지로 봐야 되죠. FOMC 의사록에서는 지난번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성명서 내용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죠. 근데 파월이 이게 일시적이다. 이런 코멘트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FOMC 의사록 안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유입이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변화할 수가 있고 잭슨 컨퍼런스에서는 대체적으로 파월 연준의장은 금요일 날 발표가 발언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다만 이제 뭐냐면 최근 들어서 독일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중국도 그랬고 네. 호주도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이슈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온건한 통화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이 잭슨 컨퍼런스에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부각될 수가 있다. 그러면 시장에는 나쁘지 않죠. 장단기금리차 일단 벌어지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수요일 날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 이게 지난번에 마이너스 13% 뭐 완전히 뭐 크게 문제가 생겼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는지 네. 여부가 관건이고요. 더 또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번 주에 미국의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네. 뭐냐면 이런 식으로 홈디포, 쿨스, TJX, 로이어스 타겟, 노드스트롬, 미국의 의류 네. 뭐를 비롯해서 이제 소매 유통 업체들의 네. 실적 발표가 많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스마트폰과 랩탑에 연장을 했지만 의류나 이런 것들도 연장을 했거든요. 네. 자,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과연 의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2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25% 발표하고 나서 네.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실적이 과연 향후 전망에 어떻게 발표되냐 이거의 관건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어제 소비심리지표 나쁘게 나왔잖아요. 네. 지난 금요일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가 과연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가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소매업체들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또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 그리고 이제 예정되어 있는 연준의 정책 방향성 관련한 이벤트들 이번 주 내내 챙겨봐야 할 일정들로 짚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키움 모닝노트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서상현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